안녕하세요. 오늘의 포토의 김효정입니다. 박소희입니다. 네, 소희 씨, 오늘 제가 가져온 사진은요, 아마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은데,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있는 진도 실내체육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두 개네요. 네. 왼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요. 또 오른쪽은 이렇게 군데군데 빈자리도 보이는 게좀 네. 한산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왼쪽 사진은 사고 바로 다음 날이죠. 지난 17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의 체육관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세월호가 침몰한 지 14일째인 29일 오전의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사진을 나란히 보니까 정말 비교가 되는데, 이 오른쪽 사진처럼 진도체육관에 사람이 줄었다라는 건 이제 네. 실종자 가족분들이 떠났다라는 거죠. 네, 자세히 보시면 왼쪽 사진보다 오른쪽 사진에서의 실종자 가족분들이 더 지쳐 보이지 않나요? 네, 지금 세월호 침몰 사고가 2주째인데 다들 지쳐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저기를 다녀온 기자분에 의하면은 저기 계신 분들은 식사도 거의 못하고 잠도 못 주무셔서 링거를 맞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저 시신만이라도 찾게 해달라고 계속 울고 계시다고 하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니까요, 네. 저기에 커튼이라든가 파티션이라든가 이렇게 쳐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지금 이렇게 그냥 방치를 해뒀다가는 가족분들의 그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상태가 올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보이죠. 네. 사실 2011년 그 일본 대지진 때 후쿠시마 체육관의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인데요. 그때 후쿠시마 체육관에는 커튼과 파티션 등이 쳐져 있었는데, 근데 사실 우리 정부에서는 이미 초기에 이런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서 이런 파티션을 쳐주겠다고 약속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렇게 네. 방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정말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배려가 정말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계신 실종자 가족분들은 실종된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일본을 백년같이 버티다가 결국 가족의 죽음을 확인하고도 또 사망 공식화 절차까지 이틀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그동안 시신이 바뀌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시신을 찾아도 장례식장을 잡지 못해서 계속 울고 계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참 남아있는 실종자 가족분들과 이런 기다리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배려가 시급해 보입니다.